이 성경에 대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새로 침례받을 우리 신용자 성도님 또 신앙에도 연륜이 있지만 새롭게 이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제가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주 오늘 성경 노래가 상당히 감동적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최정석 집사님과 우리 김영수 집사님 정말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항시범 하겠습니다. 항 감사하라. 시 시사하라. 범 범사에 감사하라. 야, 항시범 참 좋죠. 저희들이 어제 그 악양에 있는 우리 김경미 자매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정덕 성도님을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항시범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네. 이 자매가 이 언제 영상 찍었는데 살도 통통하게 쪄고 난 오늘 코로나한 거 깜짝 놀랐어. 잘 먹고 일도 하고. 야, 정말 기적이네요. 아, 정말 그때 갔을 때는 제가 절망적이었거든. 깜깜해서. 자, 감동이죠, 그죠? 제가 이 링크를 우리 단 스타학교의 상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저는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답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항시범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정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자매의 이 암 덩어리가 왕사가보다 더 큰 것을 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꼴방사가처럼 작아졌어요. 제가 봤어요. 네. 진물도 안 나고 이제. 진물도 전혀 안 나고. 어떤 거였죠? 제가 좀 그 사진 좀 봤자 이러니까 저는 안 주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어제 확인했지만 그가 건강의 법칙대로 살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하려고 저기 우리 고주파 치료기를 샀잖아요. 발을 두 번씩 하면서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이 정말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에는 가면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막 마음껏 주려고 막 우리 주고 싶었어. 네? 아,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암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건 이런데요. 바깥에 나가서 외식 한 번만 하면 얘가 알게 되면 암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엄마랑 똑같이 식사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야. 전혀 문제 없고. 비보가 곧 올 줄 알았지요. 예, 정말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김경미 선교사가 가면 나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내가 나서 가지고 다 학교에 운전해서 갈 거예요. 그 말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 죽을 지경이었는데. 완전히 제가 봤어요. 제가 완전히 그 말이 씨가 되길 바란다고 저는 기도했어요. 또 완전히 왜냐면 하반신이 마비돼서 왔지요. 서지도 못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제 본급 두 달 본급을 가지고 저 기계에 사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한번 활용해보세요. 정말 활용하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이방인 우리 박덕희는 매일 와서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 들어가서 예배 안 하고. 그러나 값없이 주는 거라 우리가 타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더 많은 행복을 가지면 좋겠어요. 절제 있게 먹어야 해야 되지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대한 기초적 지식. 자, 우리 함께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뒤에 나오는 우리 3장 17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 너무 많이 이렇게 떠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찾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자,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신용대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자들은 몇 명이 기록했냐 하면 여기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40명이 기록했습니다. 모세, 욥, 다윗, 이사야, 다니엘, 마가, 베드로, 마태, 누가, 요한, 바울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고 예? 목동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지만 오직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자들이 받아 쓴 겁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신약은? 27권. 3구 27.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전화가 몇 번이에요? 66국의 3구 27이야. 맞죠? 그러면 성경은 몇 권인지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거는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성경하고 다른 교회 성경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다른 거 아니냐고 묻잖아, 사람들은. 근데 성당의 건 좀 그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인데 번역 보도 되는 것 같은데 천주교 성경은 외경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원래 천주교 출신이잖아요. 네, 잘 알아요. 성경을. 그러나 외경 아닌 다른 성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왜 성경이 똑같아야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경은 출판권이 대한성서공회라는 데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성경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딱 성경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은 저작기간이 기록한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BC 몇 년부터? 1500년부터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100년까지 기록한 성경이 총 1600년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1600년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서기 100년 그때 기록된 책이 아직까지 존재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매년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예. 성경은 폼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문과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많이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읽어봐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기자들의 정언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몇 번이요? 약 3,000번 이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0번 이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저작 기간이 1600년간에 걸쳤지만 한 저자, 한 편집자, 첫 기자가 모세가 시간과 공간을 기록해서 끝 기자, 성경의 마지막 책 이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책이 생명부지, 서로 다 성경의 기자들 얼굴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체의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내용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 책 몇 장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천지를 재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책 두 장하고 마지막 책 두 장은 내용이 같습니다. 결국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죠? 계시록 20장에 제가 멸망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우리는 역사가 지금 서기 몇 년이라고요? 2022년은 그 서기라는 뜻이 예수님 오시 저기는 BC라고 합니다. BC.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뭐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 좀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자, 우리 이 장면 한번 암송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이건 암송해야 돼.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아직 그 신약이 예, 그때는 아직 기록이 안 됐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그죠.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다, 안 여겼다?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너들은 안식일 교회는 구약 성경 다 폐했잖냐? 안 읽잖냐? 신약 성경이 제일이잖냐? 예수님도 구약 성경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구원을 받는 지혜를 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뭐하기 위하여? 교육하기 위해 쓰는 책입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누가 줘야 돼요? 남자. 우리는 배워서 남줘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 가야 돼요. 자, 이게 참 신앙과 미신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구주 예수, 구원의 구원, 영생의 영생, 멸망, 천국, 지옥, 예수 재림, 세상 경물. 왜 믿습니까? 예? 성경이 기록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믿을 만한 책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맞아요? 예. 사람들 성경 하나 믿을 게 책인가? 성경의 진실성, 신뢰성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무너질까? 아무도 믿지 않게 될까? 계속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도 미신이 될 것이다. 예? 성경이 없으면. 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지금 우상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일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장차 당할 일, 후례사 이런 일을 진술하라. 우상들이 할 수 있어요? 우상은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말도 못하고, 예? 귀, 코양, 모양도 있어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죠? 우상간지. 예? 부처, 우상간지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연구해서 결국 신뢰성과 우리 하나님 신됨을, 예? 신의 자격과 존재의 확실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과 미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으로 확정이 되죠. 실제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미신이다. 이게 입증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경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의 신뢰성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 신뢰성이 입증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확실한 참신앙.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의 믿음은 확실한 참신앙이다. 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믿음은 참신앙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은 참신앙이다. 그래서 진실성, 신뢰성이 입증된 성경의 기초한 기독교 신앙은 참신앙이고 미신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예언들,
제가 이거 뒤에 사진은 올 7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성경 나누기 중에 한 그런 행사 사진이죠. 이게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자의 저주. 자 여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틀을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런데 어떻게 예언해가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장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온무리를 경계하여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자, 사실 이 말씀이 말씀하에 우리 아까 방금 이 열왕기상 16-34일에 이 말씀을 이루어진 것은 600년 뒤에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600년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600년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미리 말씀했는데 미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지. 이루어졌잖아요. 사탄은 거짓말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도 주매 먹은지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죽는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슴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죽음의 원인이 뭐란 말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죽음의 원인이 죄라고 말한 책은 성경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병들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바로 뭐의 영향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는 창세기 3장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 이 성경을 다 외워야 돼, 사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순표씨 안 죽어요? 죽죠. 그죠? 이 땅에 우리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네? 여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계속되는 죽음.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얻더라? 죽었더라. 5장 7절에 셋이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9절에 노아가 죽었더라. 지금도 죽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수만이 죽습니다. 이거 뭐 인터넷에 통계도 찾아보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 7절 9절 15절 24절 3절에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홍수 멸망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예? 비온 적이 없는 시대에
비경험적, 비역사적,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고 당대의 과학자들은 황당한 주장으로 간주하고 불신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의 성선 후에 침묵의 진리를 조롱과 절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일째부터 40일간 홍수가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믿기는 뭘 믿어? 세상 끝이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 AM 1656년 BC 2400년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땅 위의 생물이 다 죽으니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여덟 사람. 누가 제일 땡겨봤을까요? 누가 제일 땡겨봤을까요? 노아의 첫 노아의 아들들의 부인들이 제일 땡겨봤어요. 다 땡겨봤지만 시집잘 가서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뭐다? 진실이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신약에 예루살렘 멸망이 될 것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니 할지요. 예루살렘 멸망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AD 68년에 로마군의 1차 예루살렘 포위로 정말 그대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사실이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증조에 유의했다. 우리는 예루살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이 세상 끝에도 살아남으려고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교훈, 지금 우리는 예언을 주시할 때입니다. 주시할 때. 여기 밑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다고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빛에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인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신사적인. 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하는 게 뭐예요? 상고하는 게. 사실 이 단에 있는 목사가 하는 말 듣고 그대로 일주일 살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내가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세, 성경을 읽세. 알면 뭐해? 실천을 해. 실천. 그래서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내가 청소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깨끗한 시간이에요. 그때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낮에도 시간이 나면 TV 한번 더 볼까? 뭐 유튜브 한번 더 볼까? 뭐 유튜브 하는 그거보다 딱 성경을 읽고. 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신앙의 바로 기초 신앙이 참 신앙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게 기초가 무너지면 이 건물이 설지 못해요.
이제 이 농협 건물 새로 짓는데 농협 건물을 기초하는 데만 돈이 뭐 11억이 들었다니. 기초는 없는 그 콘크리트 포스트가 수백의 땅을 까무리 모래 땅에 그 기초를 박는 거 보셨죠? 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아멘. 네.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의 말한 바와 같이 조화가 되는가? 천국, 지옥, 죽음, 무 예수, 재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내 신앙이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지 점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반석 위에 지은 집. 여기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말씀대로 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무너지는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예?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건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지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오라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음료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구 창조와 그 목적 예언된 역사의 시대표 그 현 위치 예수는 유일한 구주인가 재림과 삼림 예수가 약속한 구원의 실체인가? 성경이 말한 지옥불의 멸망한 실체는 무엇인가? 죽은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의 힘 주소가 무엇인지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연구할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그래서 여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아, 예수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정로에 대한 90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키며 적합한 것은 없다. 다른 책은 성경의 광범위하고 고상한 진리처럼 세상 사상을 고상하게 하고 재능을 발달시키는데 그렇게 효력이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연구한다면 사람은 현대에 있어서 보기 드문 간대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얘기.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성경을 급히 읽으면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점이 뭐예요? 아름다운 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학연이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 없이 또는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아멘. 우리 각 집사 우리 아내 중 보면요, 저 분 주머니에는 성경 구절 써라 메모지 얼마나 많은지 빨리 할 때마다 그것이 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어떻게 어디 나가면 구절 써가지고 버스 타고 기다리는 동안에 먹이나 계속 그거 외우면 나하고 말도 잘 안 해. 좀 말 좀 한다 그래도 그거 외운다고 정신 빠져. 기억해. 정말 성경 가지고 돼.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집에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써놓고 딱 해야 돼요. 그래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열심 있게 그리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너무 분명하여서 오해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얼른 보아서 그 뜻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연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회정은 6권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의 명성이 되다. 하약을 시작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귀로 직접 듣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영사 선생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죠? 요한복음 1장 1절 합격하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우리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 큰 소리로 우리 조인 입장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성경 펴서 봤으면 하나님을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낸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편지는 읽어야지 내용이 뭔지 알죠.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분의 필체를 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이다. 예전 2권 2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편지는 받아놓고 내가 언제 오는지 만나고 약속하는지 안식일에 만나자고 하는지 일요일에 만나는지 안 읽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편지 그래서 읽는 겁니다. 이거 뭐 개똥을 뭐라 그러는지 밥을 뭐라 그러는지 뭐를 보는지 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왜 네 발 달린 유성에서 대세겸질 안 하는 건 빨리 많이 갈라져도 먹지 말라고 하는지 다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세상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이 다 편지에 기록해놨다니까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떻게 잠을 자야 되며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며 다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은 논쟁사의 해결사로,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사로서 모든 신앙의 기초로 제시됩니다. 실물교원에 나온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 뭐라고요?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멘. 교회정은 7권 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말 깊이 있게 더 많은 여신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갓난 아이라도 첨벙거리기에 충분하고 노린한 잠수부라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난 좀 더 알고 있다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우리 다합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